현대시가 그나마 숲이라고 해서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만 간단하게 풀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최인호 강의의 본질은 우리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 수능 국어의 본질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절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작품이 나오더라도, EBS를 열심히 공부했더라도 문제는 똑같지 않은 것이고, 주어지는 조건이라는 객관성 토대 위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조건 하에서 해석하는 능력, 분석력, 논리력을 묻는 게 문학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푸는 방법들이 낯설어 보이더라도 이게 수능을 접근하는 정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묻지 않는다고 했잖아. 이건 제기가 아니고 바로 수능 출제한 교수의 논문에 다 나오는 내용이고 수능의 본질의 지침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현대시가 나오고 수필이 나와도 분명히 이 시라는 걸 해석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으로 보기가 주어지거든요. 그럼 보기와 그리고 선택지의 내용을 보면 이 작품의 핵심을 다 알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준을 잡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 작품에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거나 이 기준을 토대로 그거와 관련된 작품의 또 다른 문제를 풀어간다면 굉장히 빠르게 풀수 있고, 내가 특별히 작품을 정리하고 암기하지 않아도 아주 수월하게 풀수 있어요. 오히려 낯선 게 나올수록 더더욱 좋고, 우리가 아는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논리성으로 풀었을 때는 아는 걸 가지고 풀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아는 걸 가지고 풀려고 할 때는 문항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자, 얼마나 쉽게 풀는지 한번 봅시다. 가, 어우, 시가 길어요. 자, 그리고 나, 생각. 다, 수필입니다. 그래서 현대시 두 개랑 수필이 합쳐서 조금 길게 느껴지지만 굉장히 빨리 풀수 있어요. 얼마나 빨리 푸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제가 푸는 방식은 보기부터 풀어요. 역시 말한 것처럼 이 보기를 가지고 나를 해석하라고 했으니 이 보기가 나의 해석의 핵심이잖아요. 핵심 내용을 다 알려준 거잖아요. 그럼 보시면 이걸 잘 보면 돼요. 이 시에서 성년이 된 화자죠. 성년이 된 화자는 얼음 아래의 물고기를 보면서 유년 시절 자신의 생가를 회상한다. 그러니까 성년이 됐죠, 화자는. 간단해요. 화자가 물고기를 보내요. 근데 바로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얼음이 있네요. 얼음. 그럼 얼음을 통해서 물고기를 보는데, 물고기를 보면서 자신의 과거, 어린 시절에 자신의 집, 생가를 연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물고기들은 바로 자기를 비롯한 가족들이겠죠. 화자는 물고기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물고기네, 여기저기. 물고기네라고 하는 것, 곧 생가,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저기를 자기 집을 보듯이 옛날에. 그리고 물고기네의 모습에 화자의 생가에 대한 기억이 겹쳐지죠. 계속 같은 말이죠. 기억이 겹쳐진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화자는 자신을 물고기에 투영하면서 당연한 거죠. 뻔한 거죠. 그럼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물고기에 자기도 있고 가족들도 있는 거잖아요. 투영하면서 성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생가에서의 여기 중요한 포인트, 이건 따옴표 시린 기억. 아, 그러면 이때 이 생가에 과거에는 시린 기억이라는 건 어쨌든 아픈 기억이라는 거죠. 그 아픈 기억이 왜 아픈지는 모르겠어요. 요거를 간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나시 저는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전혀 몰라도 자 적절하지 않은 거죠. 1번 투명한 창을 통해 본 물고기의 생활 공간을, 그럼 얼음을 뭐로 비유했네. 투명한 창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통해 본 물고기의 생활 공간을 물고기네, 여기 물고기네 집에 방 표현한 것을 보니, 이걸 조건부라고 해요. 그럼 제가 제 소리를 치는데 알 거예요. 아마 제 수업을 본 들은 친구들이 이번 문학 대부분 20분 안으로 다 가볍게 풀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이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맞다는 것이고 이 작품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자는 얼음 아래 물고기의 공간과, 그 공간이 그 방이잖아요. 자신의 생각, 그 생각과 자신의 생각의 집 겹쳐.
창으로 나를 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지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그러면 창으로 나를 본다라는 말은 창이면 물고기들이 나를 보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얼음 이퀄 창이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럼 물고기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창으로 나를 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지는. 그러면 다시 물고기들이 각각의 방, 이 물고기네 집에서 여러 방방으로 이렇게 흩어진다고 해돼 있죠. 그럼 흩어지는 물고기 움직임을 하자는 생가의 식구들이 자신을 못 알아본 것으로 표현하였건. 이건 살짝 알기가 어렵네요. 왜냐하면 역시 이 물고기들도 누구냐면 자신의 생가의 식구들은 맞죠. 그러면 식구들이 나를 창을 통해서 본 것까지는 맞겠죠. 근데 여기서 자신을 못 알아본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게 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졌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야 보고도 말을 안 걸고 본 채 만 채 그냥 흩어졌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정말 못 알아본 건지 알아보고도 흩어진 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맥락상으로는 나를 보고도 각자 갔단 말이야. 나한테 말을 안 걸고 각자 방으로 갔단 말이야. 그럼 나는 못 본 거네, 못 알아본 거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살짝 그래서 물음표 몰라요. 1번은 지울 수 있는데. 자, 이게 현대식 문학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젖을 갓된 어린 것들이 그네끼리 놀고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그러면 젖을 갓된 어린 것들, 물고기 중에 어린 것들, 나의 과거의 어린애들이죠. 화자는 물고기들이 노는 모습을 통해 그럼 유년 시절에 지내던 젖을 갓된 어린 것들이니까 아이들 뭐 됐죠. 너무 쉽게 냈죠. 4번. 자,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궁리를 하는 물고기의 모습에서의. 그럼 여기에 급한 뭔가 궁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년 시절 생가에서 외따로 지내야 했던 자신의 모습. 이거는 보면은 급한 뭔가 궁리라는 건 급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끙끙댄다는 뜻이죠. 비좁은 방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비좁은 구석방이라는 말은 아, 내가 비좁은 구석방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가 바로 내가 고독하게 이 앞에서 고독, 외로이 라는 것은 조건부에서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답이 1번인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이런 거 아직 못하는 친구들은 문학 자체의 수능스러운 문학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작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조건부하고 서술부가 맥락이 같아야 되고 이 각각에 나오는 서술부들은 보기에 있는 내용의 범위 안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럼 전부 다 서술부는 보기에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비좁은, 이건 어떻게 보면 비좁은 구석방은 가난한 방이라는 거겠죠. 거기서 뭔가 급한 궁리라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가난 그런 거지 이게 외로움과는 범주가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 조건부에 없는데 그럼 남겨놨다가 요 비좁은 구석방 이 부분을 가보는 거예요. 그럼 4번. 자, 수능 문학의 특징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뜻풀이를 받아줬고 뜻풀이를 정리하면서 공부하고 있고 해설서를 선생님들이 나눠준 자료를 읽고 있다면 문학 공부 정 수능과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고치지 않으면 수능날은 이거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이런 논리관계를 읽지 못한다면 수능 문학에서 굉장히 힘들 겁니다. 고전할 거예요. 간단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앞뒤를 보면 돼요. 자, 그걸 가장 깊은 속이라고 그대로 들어가 나를 못 알아보고 난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 그 비좁은 구석방에 빼곡히 서서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궁리를 하느라 라고 나를 못 알아보고 그 깊은 궁리 속에 특히 그냥 그네들이 놀고 애들은 어미들은 물속 쌓인 돌과 그 돌 그 틈새 사이로 그걸 깊은 데라고 그걸 가장 깊은 속이라고 때로 들어가서 무슨 급한 궁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궁리를 하는 건 내가 아니고 어미들이에요. 부모들이 지금 뭔가를 궁리 좋은 곳에 궁리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따이 지냈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궁리라는 건 어미들인 거예요. 그리고 외로움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화자는 마음아 너도 아직 생가에서
살고 있는가? 아직 마음은 화자가 자기 마음한테 묻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은 아직 생가에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유년의 기억 아직 가지고 있다는 거죠. 됐죠? 너무 쉽죠, 뭐. 그러면 이 작품 이제 몰라도, 나시는 물고기 통해서 과거의 어린 시절의 어떤 아픔을 물고기를 통해서, 회상하고 있네? 끝이에요.